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오늘은 다름이 아닌 고무나무 가지치기 후에 이번에 좀 집에 빨리 내려와서요. 일주일 후에 고무나무가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려고요. 예, 가지치기 한이 가지 고무나무에는 지금 제가 잘 찍나 모르겠다. 이쪽 가장 윗자리 남은 잎사귀 바로 옆에서 가지가 하나 올라오고 있고요. 또그 바로 밑에 있는 거에 가지가 하나 올라오고 있어요. 일주일 사이에. 그리고 또 볼까요? 보이시나요? 고무나무 가지친 거. 사실은 한 가지를 세 개로 잘랐어요. 욕심이 많죠? 세 개의 고무나무 만들려고요. 이렇게 많이 뿌리가 내렸어요. 그리고 또 이동해 볼게요. 다른 곳으로 또 옮겼나 보네요. 아, 여기 있었네요. 얘는 사실은 여기 있었던 건데요. 제가 어제 살펴보느라고 이쪽으로 옮겼었나 봐요. 근데 얘들은요, 아직 뿌리가 전혀 안 났어요. 아무래도 밝은 곳에 있는 게더잘 나오거든요. 얘랑 같이 해놨던 일주일 된 이게 오로라 페페 보세요. 뿌리 엄청 났죠? 얘가 어디 있어요? 여기 햇빛 가까이 있죠, 햇빛. 그래서, 농가에서 잘라온 루엘리아 꽃. 아, 얘도 여기 뿌리 아직 안 났지만, 뿌리 나라고 이렇게 창문에 올려놨어요. 아, 창틀에. 아, 또 우리 집이 어딘지 다 보이겠네. 예. 죄송하게도 소식을 전하면, 제가 이렇게 변형을 하려고 이게 지금 2년 된 호야라면 2년 된 호야라고 올라온 것들 보면 굉장히 적더라고요. 근데 얘 엄청나죠? 근데 얘는 이제 펼쳐진 상태가 너무너무 길어질 거를 예상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위로 올렸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된 것 같아서 또한번 하고 그러니까 작년 12월부터 4월까지 무려 네 번이나 분갈이를 했던 그 피해인지 아니면 녹보수에서 옮아온 그 솜깍지벌레의 피해인지 제가 화분을 자꾸 변경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충격이 간것 같은데 얘도 지금 귀중한 봉오리인데 꽃봉오리 아 꽃봉오리인데 말라버리잖아요. 이렇게 꽃봉오리가 모두 12개고요. 어떤 건 4번, 어떤 건 2번, 어떤 건 3번 꽃피고 어떤 건한 번도 못 피고 분갈이한 이후에 다 떨어져 버렸고 발달도 안된 12월에 발견한 건 발달도 안돼 버렸고요. 아직은 제가 뭐 식물 도사도 아니고 배우는 학생처럼 그러면서도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거고요. 저의 지식 이라기보다는 제가 하는 이런 결과들. 얘도 말라가고 있어요. 아, 보이지가 않겠구나. 어딜 찍고 있지, 내가 지금. 얘도 말르고 있네요. 꽃봉오리가 새로 나온 건 하나도 없이 12개의 봉오리 중에서 벌써 2개 이상이 말라버리고 있는데. 아, 속상하네요. 어쨌든 이 아이들이 잘 적응해서 올해가 안 되더라도 내년엔 꽃이 잘 피도록. 지금 이 아이는 9월에 산 호야인데요. 아직 얘는 1년도 안 됐잖아요. 만 1년도. 예. 얘가 10월에 봉오리가 나타나고 만약에 꽃이 핀다면, 작년과 비슷하겠지요. 이 아이는 2,900원에 샀나? 지금은 더싼것 같은데요, 호야가. 호야 굉장히 많이 빠진 것 같아요. 한번 사서 해보세요. 그리고 한 아이는 햇빛이 너무 부족해서
남편의 컴퓨터 책상 옆으로 옮겨놨습니다. 좀더 햇빛 받아보라고. 네. 하여튼, 햇빛 가까이. 뿌리 내리는 것도 햇빛에 있는 녀석들이 더잘 자라요. 카라. 카라. 얘는 노란색 카라. 얘네들 긴 거는 노란색 카라고요. 한달 사이로 이렇게 달라요. 한달더 저온 처리한 거죠. 이 보라색 카라는 사실 어떤 게 정답인지는 몰라요. 하여튼 꽃을 잘 피워주면 너무 감사하죠. 일단은 노란색 카라는 날씨도 흐려서 그랬었는지 너무 길이가 길어요. 그래서 웃자란 것 같아서 꽃이 안필 수도 있겠다라는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보라색 카라는 좀 그래도 좀 밝아졌으니까 지금도 날은 되게 어두운데 저기 흐린데요. 보라색 카라가 예쁘게 되기를. 네, 감사합니다.